개인업체 넥슨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가 얼마 전에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을 아실 겁니다. 이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네이버의 부탁에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딸이 논문 과외까지 받도록 했다고도 합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2015년 네이버 법무실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딸 진 모양이 논문을 써야 하니 아이를 붙잡고 수업처럼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딸은 사립 명문고 재학생이었는데 기업 관련 논문 작성 과외를 부탁한 겁니다. 이전에도 서로 연락을 한 듯 매일 4시간 정도 열흘을 직접 설명 들어야 하는데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책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월, 화, 수, 3일 집중 강의 내지 설명을 해달라면서 전문 담당 직원이라도 배치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네이버 법무실 정모이사는 과제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진양이 바쁘다고 하시니 다음 주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진양은 실제로 과외를 받았고 미 명문 하버드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인턴 확인서보다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해 인턴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엿보입니다. 유학에 대비한 이력서용이었거나 네이버 출입 명분 만들기용으로 보입니다. TV조선이 취재하자 네이버는 진양이 며칠 와서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해준 적이 있다면서 지인 부탁으로 대기업 견학한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